사인이랑 그대로 확인해주세요. 오케이. 네. 네. 왜 바꿔요? 저거 좀 쏘세요. 나 보고 싶으면 3부까지 와야 돼. 시든지 우리가 도시 신적으로 좀. 시든 도중에 혹시 누가 찍고 있습니다. 우리 집 가라. 네. 그치. 하나, 둘, 셋! 네! 이번 게
작년보다는 그래도 자신감 좀 많이 얻고 그래도 유지형한테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좀 이제 저 자신을 한번 이제 믿어보려고 너무 그동안 못 믿어가지고 저는 캠프 때부터 느꼈는데 어린 투수들이 너무 많이 좋아졌고 이제 타자랑 승부할 줄도 알고 지금까지 있으면서는 지금 투수진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중간 투수들로 봤을 때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 전에는 뭐 제가 없고 군대도 가고 막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중간 투수들이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계속 이기는데 도움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네. 미리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분위기대로 간다면 쉬는 데도 시작이 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뭐 시즌이 시작해봐야 아는 거니까 네, 지금은 다들 안 다치고 잘 만들어서 네, 시즌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홈팬들 앞에서 홈팬분들 앞에서 처음 보여봤는데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고 팬들이 진짜 큰 목소리로 응원해 주셔가지고 던지면서도 큰 힘이 됐었고 나이스 아페글런 좋은 결과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준비 잘해서 정규 시즌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 시즌 준비 잘하겠습니다. 수치는 괜찮습니다. 다음날 10시 아침 10시 반에 다음날 형이 감사합니다. 아주 좀 왔다 갔다 해요. 좀 좋았다가 안 좋았다 하는데 대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지금처럼만 잘 준비하면은 또 괜찮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 얘들아! 또 오랜만에 이제 다시 불편으로 왔으니까 사실 적응을 좀 해야 돼. 적응기가. 조금 어색하네. 뭐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데 뭐 이제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많이 불편이 있는 친구들이 잘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선발 투수요? 그쵸. 전 내년에도 또 싸우고 내후년에도 또 싸우고 전 은퇴할 때까지 싸울 겁니다. 잘하고 그래서 알아서 조절 잘하고 내일 마지막 군파이라고 이야기했다. 예. 여기는 왜 이렇게 대표팀 아니고 친선 경기 그렇게 얘기해. 대표팀 이벤트 경기. 야, 전환이 중심이 되게 잘하고 와. 네. 나도 점수 주면 오지 마. 네. 세현이. 네. 님 왜 님 와가? 잘 배우고 와. 네. 건성이 말고. 네. 영원이는 가서 팀원들 많이 웃겨주고. 예. 그거라고 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렇지. 일단 초고를 봤는데 공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다가는 늦겠다 많이 그래서 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포인트를 앞에 두고 친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홈런인 줄은 몰랐고 일단 2루타인 줄 알고 열심히 뛰다가 3루 심판님 그 홈런 시그널을 보고 그때 알았어요. 남은 시범 경기 지금처럼 계속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개막에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